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네, 우리 고객님요. 오늘 이렇게 그 S컬을 할 거예요. 전체적인 볼륨감 있게. 그래서 굵은 S컬인데 볼륨 주고, 예, 볼륨 주고, 예, 자연스럽게 S컬을 할 건데, 일단 모발에 앞전에 어떤 시술을 하셨던지, 또 아니면 모발을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어요. 그래서 자, 저는 피카의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이렇게 세 펌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네. 이 상태에서 모발에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전처리제 없이 제가 C1에다가 다시 한번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컬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환원제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해서 pH 9.5짜리에요. pH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저희 오일하고 네,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전에 그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신선한 두피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네, 그러시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충분하게. 네, 그러면 어때요? 윤기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건강한데 제가 볼 때는 모발도 굵고 그래서 연화가 지금 5분이 아니라 10분 방치할게요. 10분 자연 방치한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우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창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하시고 위치를 해주십니다. 위치를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붓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연화법 쉬워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 주셨어요. 색깔도 보냈어요.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캐러틴 핫 오일을 흔들어주세요. 네, 트리플 연화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 원장님들한테 그 깊은 연화가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피카의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연화가 잘 됐나 안 됐나 짠 세어보겠습니다. 와우, 잘 섰죠. 연화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고객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분이 뿌리 살릴 건데, 자, 도넛으로, 오늘 디자인은 도넛으로 요 두 개 할 거고요. 오른쪽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여섯 개죠. 밑에 뒷백 파트에 네 개 해서 열 개로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뿌리를 먼저 살려야 되겠죠. 큰 굵은 S컬 있죠. 그 볼륨 있는 그 S컬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시고요. 일단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예뻐요. 그래서 피카는 자, 장점이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1차적으로 13mm를 제가 14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다시 17mm로 160도로 자,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더블로 뿌리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한 판넬, 더블로 두 판넬, 더블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래서 자, 저는 지금 25mm예요. 25mm. 자, 위에로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똑같이 뿌리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테크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쫙 해서 글러브가 정 가운데 오면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요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톡톡톡 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자, 끝이 글러브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자, 지금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고, 잡고, 또 반바퀴. 됐죠? 자,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두 바퀴. 반바퀴, 두 바퀴. 됐죠? 다시 한번 싹 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꼭 잡고, 두 바퀴.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픽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다려볼까요? 싹. 또 한번 다려볼까요? 싹. 또 한번 다려볼까요? 재밌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 보실까요?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예쁜 도넛츠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파트부터 해볼게요. 오른쪽입니다. 네, 우측 파트. 자, 두 판넬로 제가 한다 했어요. 그래서 잡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19mm예요. 19mm로 싹 한번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잡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 볼륨 있게 해야 되니까 쭈펌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냥 와인딩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약간 이렇게 디자인하기에는 네, 약간 그 고객님이 이렇게 아까 설명 사진에 본 거는 약간 그 볼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볼륨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지금은 안 꺼요. 왜냐하면 고객님이 모발이 건강하세요. 그래서 같은 고열로 제가 손잡이 있는 열을 안 끄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손상이 있을 때는 아이롱에 있는 그 열을 꺼주시면 되고요. 자, 너무 재밌죠? 피카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싹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아이롱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아이롱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와인딩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하고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만약에 안 돌아간다, 그럼 기다리세요. 여기 수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잘 안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아직 수분이 건조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자, 여기 아직 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바퀴, 반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또 잡으시고.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한 번 더 다려볼까요? 싹. 한 번 해볼까요? 싹.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아이롱의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세요.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은 22mm예요.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덮개 잡으시고요.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머리가 어떻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도너츠가 두 개나 있잖아요. 두 개 있으면요 엄청 예뻐요. 우리 꼬마 손님이 엄마 지금 머리 해놓은 거 보고 호박 같대요. 너무 예쁜 호박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예쁜 호박 봤나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한 바퀴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돌돌돌.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기니까 여기도 잡고 또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많이 다려줄수록 그 결이 반짝반짝반짝하게 올라와요. 만약에 뿌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윤기가 이렇게 쫙 나는 거는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첫 번째 판넬 19mm.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한번 쭈펌 아니고 그냥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뜸 기다리세요. 그러면 한뜸 날아가는 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피카는 봉이 길어서 와인딩이 금방 끝나니까 조금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자, 여기도 있고 아직 있어요.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세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지금 덮개 아이롱 온도는 180도입니다. 자, 건강하니까 온도 180도 싹 다려주시고요. 와우, 싹 다려주세요. 윤기 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덮개 아이롱 잡으시고요. 쭉 당겨주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고객님, 모발 끝이 약간, 이 끝에서는 약간 손상이 있었어요. 건강하지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또 예쁜 것도 하나, 우리 피카만의 장점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에는 손상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갔죠?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딱 찝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롱에 우리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하나 둘 하면 꺼졌어요. 그럼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 덮개 아이롱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롱은 저온이 되고 밖에 있는 우리 연예인 덮개는 이제 고온이니까
안에서 은은하게 열이 올라오면서 경화는 안 되겠죠. 속에 머리 손상이 된 부분이, 그쵸? 그리고 위에 부분은 건강하니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 제가 들어갈 때 보시면 요 끝에가 약간 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피크만의 장점. 자, 22mm예요. 22mm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160도예요. 자, 잡으시고요. 덮개 아이롱은 180도예요. 그래서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쭉 당기세요. 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한 뜹, 이 부분만 한 뜹만 건조가 된, 올라가죠 수분이. 그럼 건조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와인딩 이렇게 천천히. 네, 조금 기다리세요. 안 들어갈 때는 수분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딱딱 하면 꺼져요.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아이롱은 저온이 되겠죠? 자, 여기도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쫙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네, 백파트 마지막 네 번째 판넬이에요. 여기는 자, 폴리를 분사를 해서 수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단백질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놓으신 다음에요. 자,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쭉 잡아당겨주세요. 재밌겠죠? 쭉 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끝에는 좀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빗을 대고 조금 기다리면 한 뜸 정도, 이 부분이 한 뜸 정도 여기 지금 올라가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자, 첫 뜸 없이 쭉, 쭉, 쭉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이 손상이 있다 했어요. 그럼 딱 잡으시고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아이롱이 여기 하나, 둘 하면 딱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 이제는 저온이 되겠죠? 그럼 180도의 고온으로만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피터만이 할 수 있어요. 네. 자, 이제부터 아이롱은 저온이 되고 고온인 덮개 아이롱을 넣어서 쪘다 구웠다 이런 식으로 다려주는 거겠죠. 저온으로 해서 모발 속에 있는 모발은 타질 않아요. 경화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려주면 어때요? 윤기도 쫙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자, 약속대로 위에 도넛 두 개, 하나, 둘, 좌측,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여섯 개예요. 뒤에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1차 연화를, 아, 중화를 했어요. 중화했는데 우리 이 트리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지금 1차 연화, 저 중화만 했는데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볼륨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블링블링해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거의 다 그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놓고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 어때요? 와, 예쁘네요. 자, 보시면 네, 볼륨감도 굉장히 빵빵하죠. 네,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또 예쁜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